루비 책방. 그는 그 꿈이 이미 그의 뒤에 있었음을 알지 못했다. 절망적 욕망의 다름 아닌 낙천적 생활로 포장된 상류사회의 뒷모습, 호화로움의 극치에 가려진 삶의 진실과 고통. 스타 에센스 클래식, 위대한 개츠비, 스콧 피츠제럴드 지음, 서상원 옮김, 낭독 성우 루비, 출판 스타북스. 위대한 개츠비 에피소드 1. 작가 소개. 스콧 피츠제럴드.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1896년 태어났다. 명문 프리스턴 대학에 들어가지만 그리 즐거운 시절을 보내지 못했다. 서부 출신이라는 데 대한 콤플렉스와 동부 출신의 뛰어난 학생들에 대한 열등감에 동시에 시달린 까닭이다. 당시 서부 출신이냐 동부 출신이냐 하는 문제는 백인이냐 흑인이냐 하는 차이만큼이나 컸다. 재학 도중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미국이 이에 참전하자 입대하여 엘라베마의 훈련소에서 육군 소위로 임관한다. 이때 그의 아내가 되는 젤다를 만나 약혼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파혼당한다. 그는 젤다와 결혼하기 위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작가가 되어 드디어 1920년 낙원의 이쪽으로 문단과 대중에게 인정을 받는다. 이 성공으로 그의 젤다와 결혼에 이르게 된다. 젤다는 위대한 개츠비의 여주인공 데이지로 등장한다. 결혼 이후 호화로운 사교계 생활을 하며 달콤한 나날을 보내고 1925년 발표한 위대한 개츠비도 성공하지만 이어진 아내의 신경쇠약 증세로 불행한 시기로 들어선다. 또한 1930년대 미국을 휩쓴 대공황으로 시대적 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뀌면서 피츠제럴드는 뒤바뀐 시대가 원하는 세상을 작품 속에 그려내는데 실패하고 만다. 계속되는 작품의 실패와 사채의 결과 지게 된 4만 달러의 빚. 아내의 병으로 고통당하던 그는 술에 의지하다가 알코올 중독을 겪기도 한다. 이 난관을 타파하기 위해 그는 1937년 할리우드로 입성해 시나리오 작가가 된다. 이내 할리우드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되었으며 1940년 한 해 동안만 20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하였다. 자신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몰두하였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해 12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 나는 거기 앉아 오랜 미지의 세계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개츠비가 데이지의 집 부둣가 끝에서 최초로 녹색 불빛을 찾아냈을 때에 그가 느낀 놀라움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보았다. 그는 이 푸른 잔디밭을 향해 머나먼 길을 온 것이었고 그의 꿈은 너무 가까이 있는 나머지 그 꿈을 붙잡는데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처럼 여겨졌으리라. 그는 그 꿈이 자신을 저버리고 어두운 벌판이 있는 밤하늘 아래 꿈틀거리고 있는 도시 저편의 막막한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을 알지 못했다. 개츠비는 그 푸른 불빛, 해마다 우리들 앞에서 뒷걸음질 치며 물러가는 황홀한 미래를 믿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 우리를 피해갔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일 우리는 더 빨리 뛸 것이고 우리의 팔을 더 멀리 뻗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맑은 날 아침에 그렇게 우리는 흐름을 거슬러 배를 저으면서 끊임없이 과거로 불려가는 것이다. 그럼 황금 모자를 쓰려무나.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녀를 위해 높이 뛰어오르려무나. 그럴 수만 있다면 그녀가 이렇게 외칠 때까지
황금 모자를 쓰고 높이 뛰어오르는 내 사랑이여, 당신을 차지해야겠어요. 토머스 파크 딤빌리어스. 1부 특권. 내가 더 어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쉬웠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셨다. 그 후 나는 살면서 그 말씀을 마음 깊숙이 간직해오고 있다. 네가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땐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걸 떠올리거라. 아버지는 더 이상 길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평소 우리 부자는 이상하리만큼 무언 중에 서로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 판단을 보류하는 버릇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습관이 몸에 배어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했다. 또한 나로 하여금 사람을 괴롭히는 데 능란한 적지 않은 사람들의 시달림을 받기도 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그런 성질, 판단을 보류하는 것 같은 이 나타나면 비정상적인 심리가 재빨리 그것을 간취하고 거기에 얽매어 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대학에서 부당하게도 정치배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난폭하고 모르는 사람들의 은밀한 슬픔을 내가 은밀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밀들은 들키지 않았다. 그들의 비밀이 나에게 알려질 것 같은 명백한 기미가 보이면 나는 잠든 채 하거나 뭔가에 몰두해 있는 척 하거나 적의에 찬 변덕을 가장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이 자기 비밀을 그렇게 친근하게 드러내는 것 또는 적어도 그것을 표현하는 말들은 흔히 표절한 것이거나 명백한 심리적 압박감에 의해 흠이 나 있기 일쑤이다. 보류된 판단은 무한한 희망의 문제이다. 나의 아버지가 신사연하며 넌지시 말했듯이 나는 아직도 만일 내가 그 보류된 판단을 잃어버리면 뭔가를 손해보는 것 같아 상당히 염려스럽다. 그리고 나는 속물스럽게 되낸다. 기본적인 예절 감각은 날 때부터 평등하지 않게 분배되었다고. 그런데 나의 그런 관대한 태도를 자랑스럽게 으스댄 뒤 나는 관대함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었다. 행위는 단단한 바위나 혹은 습지에 근거해서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고비만 넘기면 나는 행위가 어디에 근거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작년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다음과 같은 것을 느꼈다. 곧 세상이 똑같은 차림을 하듯이 균일하게 되고 일종의 도덕적 주의력을 지닌 태도를 영원히 취하기를 바랐다. 그러니까 나는 특권적인 눈초리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야단스러운 유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다. 오직 이 책의 이름을 준 개츠비만이 나의 반발을 벗어나는 예외였다. 개츠비는 내가 노골적으로 경멸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만일 개성이 성공적인 외적 태도에 끊어지지 않는 연속이라면, 그렇다면 그에게는 뭔가 찬란하게 멋진 데가 있고 희망찬 앞날에 대한 어떤 고양된 감수성이 있었다. 마치 1만 마일 밖에서 일어난 지진을 기록하는 복잡한 기계들 중에 하나와 연결되어 있듯이, 그러한 민감성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이름 아래 으리으리한 위험을 떨치는 허약한 감수성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그것은 희망을 갖는 탁월한 천성이며 낭만적인 감수성인데, 나는 그런 것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도 발견한 일이 없고 또 다시는 발견할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개츠비는 옳았다는 것이 결국 밝혀졌다. 사람들의 대단치 않은 슬픔이나 숨막힐 정도로 우쭐거리는 모습에 대한 나의 흥미를 잠시나마 차단한 것은 개츠비를 먹이로 삼은 것, 그의 꿈을 따라서 떠돈 더러운 먼지였다. 나의 집안은 3대에 걸쳐 이곳 중서부 지방 도시에서는 이름 있는 부유한 집안이었다.
캐러웨이가는 제법 한 가문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버클로 공작의 후예라고 전해지지만 우리 가문의 실제 창설자는 나의 할아버지의 형님으로서 그는 51세 때 이곳으로 왔다. 그는 남북전쟁에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출전시키고 철물 도매업을 시작했으며 나의 아버지가 오늘날 그것을 계승하고 있다. 나는 큰할아버지를 본 일이 없지만 아버지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투박한 그림을 자세히 보면 나는 그분을 닮은 것 같다. 나는 1915년,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의 졸업 연도보다 25년 늦게 예일대학을 졸업했고 얼마 뒤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군과의 싸움에 참가하게 되었다. 역습이 하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나는 돌아와서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다. 세계의 따뜻한 중심지라기보다는 중서부 지방은 이제 우주의 남루한 변두리같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동부로 가서 증권업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은 증권사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이 독신자 하나쯤은 더 먹여 살릴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집안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은 나를 위해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라도 선택해 주는 듯이 그 문제에 관해서 의논했고 마침내 매우 엄숙하고 망설이는 얼굴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글쎄, 괜찮겠지. 아버지는 1년 동안 나에게 돈을 보내주기로 동의했다. 나는 이런저런 일로 지체하던 끝에 22살이 되던 1922년 봄에야 아주 영주할 생각으로 동부로 옮겨왔다. 당면한 문제는 시내에 방을 구하는 것이었다. 따뜻한 계절인데다가 넓은 잔디밭과 정든 나무들이 있는 시골을 막 떠나온 터라 같은 사무실에 한 젊은 동료가 통근할 수 있는 거리의 시골 마을에서 한 집을 구해 같이 쓰는 게 어떠냐고 제의했을 때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는 비바람에 바랜 판자로 만든 월세 80달러짜리의 방갈로를 구해냈지만 정작 그 집에 들려고 할 때 회사에서는 그를 워싱턴으로 발령을 냈으므로 나 혼자서 그 변두리로 갔다. 나는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고 적어도 그놈이 도망가 버릴 때까지 며칠 동안 나는 그놈과 함께 있었다. 낡은 차 한 대와 핀란드 여자 하나를 구했다. 그녀는 내 잠자리를 돌봐주었고 전기난로 앞에 몸을 굽히고 앉아 핀란드 속담을 중얼거리면서 아침밥을 준비하곤 했다. 하루 이틀은 고독하게 지냈다. 어느 날 아침 나보다 늦게 도착한 어떤 사람이 한 길에서 나를 불러세울 때까지. 웨스트의 그 마을은 어디로 갑니까? 그는 힘없이 물었다. 나는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걸어가는데 그때부터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안내자요, 개척자이며 토박이 정주자가 되었다. 그는 뜻하지 않게 이웃으로서의 부담 없는 편안함을 느끼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햇빛과 함께 그리고 고속으로 돌아가는 영상에서 식물들이 쑥쑥 자라듯이 나뭇잎들이 엄청나게 피어오르는 나무를 보며 나는 생이 여름과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종종 느껴왔던 그런 확신을 품게 되었다. 또한 읽어야 할 것이 많았으며 맑고 신선한 공기로부터 상당히 좋은 건강을 얻어내야 했다. 나는 은행 경영, 신용대출, 투자증권에 관한 책을 12권 샀다. 책들은 조폐국에서 방금 가져온 돈처럼 금빛과 붉은빛을 번쩍이며 내 서가에 꽂혔고 오직 미다스와 그리스 신화에서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프리기아의 왕, 모건과 미국의 금융자본가, 마에케나스만이 로마의 정치가이자 문학가, 알고 있던 눈부신 비밀을 보여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외의 책들도 많이 읽고 싶었다. 나는 대학 시절엔 제법 글을 쓰는 편이었다. 어느 해인가 나는 예일 뉴스에 아주 품위 있고 명확한 논설을 연재한 적도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나의 삶 속에 다시 끌어들여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균형 있는 박식하고 원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경구가 아니다. 인생은 어떻든 단 하나의 다른 창문으로 바라보면 성공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다. 내가 북미에서도 가장 색다른 지역 중에 하나에 집을 얻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그 집은 뉴욕에서 동쪽으로 곧장 뻗어나간 길쭉하고 시끌벅적한 섬에 있었는데 거기엔 자연적으로 생긴 희한한 여러 현상 중에서도 특히 별나게 생긴 지형이 있었다. 그것은 뉴욕에서 20마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달걀 모양의 섬으로서 외형이 같았고 명목상으로 겨우 만이라고 할 만큼의 바닷물로 협소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섬은 서반구에서 가장 발달한 롱아일랜드 해협이라는 커다랗고 대단히 축축한 앞마당에 흡사 헛간의 앞뜰에 뒹굴고 있는 달걀처럼 돌출해 있다. 그것들은 콜럼버스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달걀처럼 완전히 둥글지는 않았으며 서로 접하고 있는 끝부분이 부서져서 평평하다. 그러나 그것들의 물리적인 생김새는 매우 닮았기에 그 위를 나는 갈매기들에게 영원한 놀라움의 원천이 됨에 틀림없었다. 날개가 없는 인간에게 더욱 흥미있는 현상은 모양과 크기를 제외하면 그 두 지대가 모든 면에서 전혀 닮지 않았다는 점이다. 나는 웨스트에그에 살았는데 웨스트에그는 이스트에그에 비해 유행에 처지는 편이었다. 비록 이 표현이 두 지대의 이상야릇한 위치를 설명하는 가장 피상적인 꼬리표에 지나지 않으며 아기를 가지고 그 둘을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길하기까지한 대조이긴 하다. 나의 집은 해협에서 50야드밖에 안 떨어진 달걀의 맨 꼭대기 부근에 있었고 또 한 철에 1만 2천 내지 1만 5천 달러를 주어야 빌리는 두 채의 어마어마한 저택 사이에 끼어 있었다. 오른편 저택은 어떤 기준에서 보아도 엄청난 위압감을 주었다. 그 대저택은 노르망디에 있는 시청사를 그대로 본뜬 것으로 한쪽에는 뻗어나가는 대로 내버려둔 수염 같은 담쟁이 덩굴에 쌓여 우뚝 솟아있는 기막히게 새것으로 보이는 탑이며 대리석 수영장, 40에이커 이상이나 되는 잔디밭과 정원이 있었다. 이것이 개츠비의 저택이었다. 아니, 그때 나는 개츠비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 집은 그런 이름의 어떤 신사가 살고 있는 저택이었다고 해야겠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눈에 가시기는 했으나 그다지 크게 거슬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그 호화로운 저택보다 위에 있는 내 집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이웃집 잔디밭 한 모퉁이도 바라보면서 백만장자와 이웃이라는 위안을 가져보았다. 월세 80달러짜리 집에서 이런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좁은 만의 맞은편에는 이스트에그의 하얀 저택들이 해변을 따라 번쩍이며 줄지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여름의 역사는 내가 톰 뷰캐넌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그곳으로 차를 몰고 간 저녁에 시작되었다. 데이지는 나의 육촌 동생이었고 톰은 대학 시절에 친분이 있는 터였다. 전쟁 직후 이틀 동안 나는 시카고에 사는 그들 부부와 함께 지냈었다. 데이지의 남편 톰은 여러 가지 운동에 재주가 있었는데 특히 예일대학의 축구선수로선 보기 드문 강력한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어떤 면으로는 국가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21세 때 이미 갈 때까지 간 탁월한 재능을 보여주었기에 그 뒤로는 모든 일에 있어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의 가족은 엄청난 부자였지만 심지어 대학 때도 돈을 물쓰듯 쓰는 그의 씀씀이는 빈축의 대상이 되었다. 이제 시카고를 떠나 동부에 와서도 남들이 보면 깜짝 놀라게 멋들어진 모양을 하고 있었다. 예컨대 그는 레이크 포리스트, 일리노이주 레이크 카운티에 있는 도시로부터 폴로 경기용의 작은 말 한 대를 끌고 왔던 것이다. 나와 나이가 비슷한 세대로서 그렇게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퍽 힘든 일이었다. 그들이 왜 동부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지냈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폴로 경기를 하는 곳이면 어디나 다니면서 더불어 즐겼다. 옮길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이동이라고 데이지는 전화로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는 데이지의 심중을 알 수 없었다. 나는 톰이 이제 다시는 해볼 수 없는 축구 경기에 극적인 휘몰아침을 그리워하면서 끝없이 찾아 헤맬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리하여 훈풍이 부는 어느 날 저녁, 나는 내가 잘 모르는 옛 친구 둘을 만나기 위해 이스트에그로 차를 몰았다. 그들의 집은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공들여 만든 집이었는데 흰색과 붉은색으로 칠한 조지 왕조 시대 식민지풍의 쾌적한 저택으로 많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다. 잔디밭은 해변에서 시작되어 현관까지 25마일이나 계속되는데 중간에 해시계와 벽돌을 깐 산책길과 불타는 듯한 정원 사이에서 군데군데 끊겼다가 마침내 집까지 이르러서는 뻗어온 여파 때문이라는 듯 집 한옆으로 번쩍이는 덩굴 숲을 이루어 솟아오르고 있었다. 집 정면은 한 줄로 쭉 난 프랑스식 창으로 양분되어 있고 창들은 금빛을 반사하여 번쩍이면서 훈풍이 부는 오후를 향해 열려 있었다. 톰 뷰캐너는 승마복을 입은 채 두 다리를 벌리고 정면 현관에 서 있었다. 그는 뉴헤이븐의 대학 시절과는 다르게 변해 있었다. 이제 그는 밀짚빈 머리카락에 건장한 체격을 지닌 30대 남자로서 한결 굳게 다문 입과 교만한 태도를 보였다. 번쩍거리며 거만스러운 두 눈이 얼굴 전체를 지배하면서 언제라도 덤벼들 듯 앞으로 기울인 공격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여자의 옷처럼 세련되고 우아한 승마복조차도 그 건장한 몸집에 엄청난 힘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가 신고 있는 번쩍거리는 장화는 맨 위쪽 끈까지 팽팽하게 죄어 있었고 짧은 우돈 밑에서 어깨가 움직일 때는 우람한 근육이 꿈틀거리는 걸 볼 수 있었다. 거대한 지렛대와 같은 힘을 가진 육체. 그것은 무자비한 몸뚱이였다. 그의 음성은 무뚝뚝한 고음의 허스키로서 그가 말할 때는 화를 잘 내는 것 같은 인상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위압적인 부모가 자식을 내려다보고 말하는 듯한 음색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뉴헤이븐에는 그의 심보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봐, 이런 일들에 관한 나의 의견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내가 너희들보다 힘을 더 쓰고 더 사내답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야. 하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와 나는 4학년에 같은 사교 모임에 들어있었다. 우리는 서로 마음을 터놓는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는 항상 그가 내 존재를 의식하면서 내가 자기를 좋아하기를 바란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 자신의 거칠고 시비조의 태도를 버리진 않았지만 말이다. 우리는 햇빛 밝은 현관에서 잠깐 이야기했다. 여긴 좋은 곳이야. 그는 말했고 그의 번쩍이는 두 눈은 끊임없이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는 한쪽 팔로 내 몸을 돌리더니 넓적하고 큰 손을 휘둘러 앞 경치를 가리켰다. 손으로 휘두른 범위 안에는 푹 꺼진 이탈리아식 정원과 반 에이커 넓이의 빛깔과 향기 짙은 장미 화단, 집 앞으로 펼쳐진 바닷가에서 조수에 흔들리고 있는 매부리코 모양의 앞이 튀어나온 모터보트가 있었다. 여기는 드메인 소유지였어. 석유업자 말이야. 그는 품위를 차리는 듯 하더니 갑자기 내 몸을 한 번 더 돌렸다. 안으로 들어가세. 우리는 천장이 높은 복도를 지나서 밝은 장밋빛의 장소로 들어갔다. 그곳의 양쪽 끝은 프랑스식 창문이 만지면 부서질 듯이 안팎의 경계를 만들고 있었다. 창문들은 약간 열려서 싱싱한 풀 위에 하얀 빛을 던지고 있었는데 풀이 자라서 집 안으로 뻗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풍이 방으로 불어와서 커튼의 한 끝은 집 안으로 또 한 끝은 밖으로 마치 하얀 깃발처럼 날리게 하다 설탕이 핀 결혼식 케이크를 연상시키는 천장을 향해 치솟았다가는 포도주 빛깔의 양탄자 위에 잔물결을 일으키면서 바다 위에 바람이 그러하듯이 그림자를 만들었다. 방 안에서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물건은 오직 엄청나게 큰 긴 의자뿐이었는데 그 의자에는 두 젊은 여자가 붙잡아 맨 기구에 올라타 있는 것처럼 두둥실 앉아 있었다. 둘 다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옷은 집 근처를 잠깐 날아다니다 바람에 밀려 들어온 것처럼 가볍게 나부끼고 있었다.
나는 커튼이 펄럭이며 내는 탁탁거리는 소리와 벽에 걸린 액자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때 톰 뷰캐넌이 뒤뜰의 창문을 닫는 소리가 났고 그리하여 휩싸여 들어온 바람이 가라앉으면서 방문을 돌다가 커튼과 두 여자는 바닥 쪽으로 천천히 두둥실 내려앉았다. 두 여자 중 젊은 쪽은 처음 보는 여자였다. 긴 의자의 맨 끝까지 쭉 뻗은 채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그녀의 턱을 조금 치켜 올리고 있는 품은 흡사 턱 위에 무엇을 올려놓고 그것이 떨어질까 봐 균형을 잡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곁눈질로 나를 보았는지 어쩐지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놀랐고 방 안에 들어와서 그녀를 방해한 것에 대한 변명을 중얼거릴 뻔했다. 또 한 여자, 데이지는 일어서려고 했다. 그녀는 성실한 표정으로 몸을 약간 굽히고 나서 웃었는데 좀 어색하지만 매력적인 웃음을 짓기에 나 역시 웃으며 안쪽으로 들어갔다. 너무 행복해서 몸이 마비되고 말았어. 그녀는 뭔가 아주 기발한 말을 한 것처럼 깔깔거리고는 잠시 내 손을 잡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세상에 나처럼 보고 싶은 사람은 단연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그녀의 버릇이었다. 그녀는 입속말로 저 균형을 잡고 있는 여자의 성은 베이커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데이지의 입속말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이게 하려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말은 당치도 않은 비평으로서 귀의 말은 그녀의 매력을 조금 더 떨어뜨리지 않았다. 어떻든 베이커 양의 입술은 팔락이듯 움직였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재빨리 머리를 다시 뒤쪽으로 기울였다. 그녀가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듯이 균형을 잡고 있던 그 물건이 분명히 조금 흔들렸고 그래서 그녀를 놀라게 했던 모양이었다. 거듭 일종의 변명이랄까 사과의 말이 내 입술을 들먹거리게 했다. 어떤 완전한 자기 충족을 과시하는 태도는 대체로 나를 멍하게 만들고 내 입으로부터 멍청한 찬사를 이끌어낸다. 내가 육촌 누이 동생을 다시금 바라보자. 그녀는 그 나지막하고 짜릿한 목소리로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묻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귀는 그녀 목소리의 높낮이를 따라서 우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흘러나오는 낱낱의 말은 또다시 연주되지 못할 음들의 배열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얼굴에 있는 빛나는 것들, 곧 빛나는 눈과 정열적으로 빛나는 입술 등으로 우수에 젖은 듯 하면서도 사랑스럽게 보였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관심을 품은 남자라면 잊기 힘든 일종의 흥분이 들어있었다. 노래하듯 주위를 환기시키는 음률로 이것 봐요 하고 속삭일 때면 그녀가 방금 즐겁고 신나는 일을 했으며 다음 순간에도 즐겁고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언질이 들어있었다. 나는 내가 동부로 오는 길에 하루 동안 시카고에 들렀던 일이며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애정과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싶어 하던가요? 그녀는 황홀한 기쁨에 쌓여 소리쳤다. 거리 전체가 허전하던걸. 모든 차들도 장례식 차량처럼 슬퍼 보이고 북쪽 해안에서는 밤새도록 바람이 울면서 불어댔어. 어머, 굉장해요. 돌아가요, 톰. 내일 당장. 그녀는 말하고 나서 엉뚱하게 덧붙였다. 딸아이를 보셔야 해요. 보고 싶군. 잠들어 있어요. 올해 3살이에요. 아직 한 번도 안 보셨던가요? 볼 기회가 없었지. 그럼 꼭 봐야 해요. 그 애는. 톰 뷰캐넌이 방 안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발을 멈추고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자네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닉? 증권업자일세. 누구하고 일어나? 나는 동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의 딱 자르는 말이 나를 신경 쓰이게 했다. 알게 될 것세. 자네가 동부에 계속 머문다면 말이야.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는 동부에 있을 거니까 염려할 거 없어. 그는 말하더니 데이지를 힐끗 보고 나서 다시 내게로 눈을 돌렸다. 그는 뭔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하더니 말을 이었다.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산다는 건 바보 짓이지? 이때 베이커 양이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갑작스런 말이라 나는 놀랐다. 그것은 내가 이 방에 들어오고 나서 그녀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분명히 그 말은 나를 놀라게 한 만큼 그녀도 놀란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하품을 하고 나서 빠르고 능숙한 동작으로 일어서서 방 가운데 쪽으로 나왔으니까 말이다. 몸이 굳어지는군요. 너무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나 봐요. 그녀는 투덜거렸다. 내 얼굴은 보지 말고 말해. 나는 너를 뉴욕으로 데려갈 수 없나 하고 오후 내내 썼다고. 데이지가 반박했다. 아니, 괜찮아. 베이커 양은 방금 식료품실에서 가져온 네 잔의 칵테일을 보면서 말했다. 손님을 접대하는 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시겠지. 당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나로선 알 길이 없으니. 나는 베이커 양을 보면서 그녀가 해낸 일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가냐 예쁘고 작은 가슴에 곧은 몸매를 하고 있었는데 몸가짐의 꿋꿋함은 젊은 사관생도처럼 어깨를 뒤쪽으로 확 펴고 있었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보였다. 햇빛이 부시면 오므라드는 그녀의 잿빛 눈은 창백하고 매력적이면서도 불만이 서린 얼굴에서 정중한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문득 전에 어디선가 그녀를 혹은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웨스트에게 사신다죠? 거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경멸하듯 말했다. 나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캐츠비란 분은 아실 텐데요. 캐츠비? 데이지가 캐물었다. 그 사람은 내 이웃이라고 미처 대답하기 전에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려왔다. 톰 뷰캐너는 그의 팽팽한 팔을 다짜고짜 내 겨드랑이 아래 끼고 마치 장기말을 옮기듯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두 젊은 여자는 그들의 팔을 가볍게 엉덩이에 얹고 우리의 앞에 저무는 해를 향해 열려진 장밋빛 현관으로 날씬하고도 고즈넉하게 걸어나갔다. 그곳 식탁 위에는 네 개의 촛불이 약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촛불은 왜 또 켰을까? 데이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촛불을 비벼 껐다. 이제 2주일만 있으면 1년 중 낮이 제일 길어져요. 1년 중 낮이 제일 긴 날을 줄곧 기다리다가 정작 그날이 오면 잊고 지나쳐버리지 않아요? 나는 그날을 줄곧 기다리면서도 깜빡하고 지나쳐버리지 뭐예요? 그녀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뭐가 됐든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베이커 양은 하품을 하며 흡사 잠자리에라도 들어가듯 식탁 앞에 앉았다. 좋아요. 무슨 계획을 세울까? 데이지가 말하고는 난처한 듯이 내 쪽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어떤 계획을 세우죠? 내가 미처 대답하기 이전에 그녀의 눈은 자기의 새끼손가락에 고정되면서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이봐요. 여기를 다쳤어요. 그녀는 투덜거렸다. 우리는 모두 그녀의 손가락을 보았다. 손가락 마디가 검고 푸르스름했다. 당신이 한 짓이에요, 톰. 그러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닌 줄은 알지만 당신이 한 건 한 거니까요. 이것도 짐승 같은 사람과 결혼한 덕택이에요. 괴물처럼 엄청난 몸집의 표본 같은 남자와 결혼한. 괴물 같다는 말은 그만둬. 놀리는 말이라도 말이야. 톰이 뿌르퉁하게 반발했다. 몸집을 감당 못하겠는 걸 뭐. 데이지는 막무가내로 강조했다. 이따금 베이커 양과 데이지 양은 둘이서 이야기를 했는데 농담 섞인 일관성 없는 말들이어서 결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들의 하얀 옷 색깔이나 아무 욕망도 없어 보이는 그들의 무심한 눈처럼 차가운 것들이었다. 그들은 그저 여기에 있었고 오직 대접을 하거나 대접을 받으려는 예의 바르고 즐거운 노력을 하면서
톰과 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들은 곧 식사가 끝나고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 또한 지나갈 것이고 그리하여 모든 것이 그럭저럭 끝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서부와 전혀 달랐다. 서부에서는 저녁 시간이 계속되는 실망스런 예감이나 시시각각에 대한 과민한 두려움 속에서 저녁의 끝을 향해 쫓기듯 분주하게 지나가게 마련이었다. 너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문명인이 아니라고 느껴지는구나, 데이지. 너는 농작물 재배라든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니? 나는 코르크 냄새가 나는 좀 독한 적포도주를 두 잔째 마시면서 실토했다. 나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으나 그 말은 엉뚱한 대로 흘러갔다. 문명이란 건 산산조각이 나려고 하는 참이야. 나는 만사에 대해 비관론자가 되었어. 자네, 고다드라는 사람이 쓴 유색인 제국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어봤나? 톰이 과격하게 말을 터뜨렸다. 아니, 못 읽었는데? 나는 그의 말투에 놀라면서 대답했다. 그건 좋은 책이야. 모두 읽어야 할 책이지. 만일 우리가 백인종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백인종은 완전히 침몰하고 만다는 거야. 그 내용은 충분히 과학적 자료를 갖고 한 말이야. 증거의 뒷받침이 있는 거지. 톰은 아주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장황하고 심각한 얘기가 쓰여있는 책들을 읽어요. 그 무슨 말이더라? 우리가... 데이지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글쎄, 그 책들은 모두 과학적이라니까. 그 작가는 모든 걸 다 써놓았어. 지배적 인종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종족들이 만사를 지배하게 될 거야. 우리는 그들을 타도해야 해요. 데이지는 불타는 햇빛에 심하게 눈을 깜빡이면서 속삭이듯 말했다. 여러분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건데 그랬어요? 베이커 양이 말을 꺼냈으나 톰이 의자에서 무겁게 고쳐앉으며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북유럽 인종이라는 거야. 나도 자네도, 그리고 당신도, 그리고...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데이지를 포함시켰다.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윙크를 했다. 그리고 우리 문명을 떨치는데 요구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그래, 과학과 예술, 그 밖에 모든 것을 말이야. 아시겠나? 그의 열중하는 태도에는 어딘지 감상적이고 서글픈 데가 있었는데 아까보다 훨씬 심한 자기만족도 그를 더 이상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때 거의 갑작스럽게 방 안에서 전화벨이 울리며 하인이 현관에서 사라지자 데이지는 그 틈을 타서 나에게 몸을 기울였다. 우리 집 비밀을 말해드리죠? 저 하인의 코에 관한 얘기예요. 들어보시겠어요? 그녀는 열렬히 속삭였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러 내가 오늘 밤 여기 온 건 아니야. 좋아요. 저 사람은 원래부터 하인은 아니었어요. 그는 뉴욕에 사는 어떤 사람들의 은그릇 닦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자식기는 200명에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그는 그것을 아침부터 밤까지 마침내 그의 코에 이상이 생길 때까지 닦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간 거죠. 베이커 양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계속 악화되어 결국 그는 그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잠시 마지막 햇빛이 비치어 그녀의 얼굴에 낭만적인 매력을 발산하게 했다. 내가 듣고 있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나를 숨죽이게 하며 그녀 쪽으로 잡아당겼다. 곧이어 타는 듯한 햇빛은 쓰러졌고 그 빛들 한 줄기 한 줄기는 그녀의 얼굴을 떠나는 것이 섭섭한 듯 머뭇거리며 그녀의 얼굴에서 사라져갔다. 해질 무렵 아이들이 흥겨웠던 거리에서 떠나가듯이 하인이 다시 돌아와서 톰의 귀에 바싹대고 뭔가 중얼거리자 톰은 얼굴을 찡그리고 의자를 뒤로 밀어젖히며 한마디 말도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부재가 그녀 내부에 뭔가를 자극한 듯 데이지는
다시 몸을 앞으로 숙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달아오르며 노래하는 듯 했다.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반가워요, 닉. 당신은 나에게 장미를, 순수한 장미를 상기하게 해주는군요. 안 그러니? 그녀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 베이커 양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수한 장미라고? 이것은 진실이 아니었다. 나는 초도 장미꽃과는 닮은 데가 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단지 즉흥적으로 한 이야기였으나 거기에는 충동적인 온기가 넘쳐흘렀다. 그녀의 심장이 그 숨막히고 떨리는 단어 속에 숨겨져서 상대를 향해 튀어나오려고 애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그녀가 갑자기 냅킨을 식탁 위에 던지고는 실례한다면서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베이커 양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내가 입을 떼려 하는데 그녀가 경계하듯 일어서면서 경고하는 목소리로 쉬 했다. 억제하며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방에서 들려오자 베이커 양은 뻔뻔스럽게 몸을 안쪽으로 굽히며 엿들으려고 했다. 중얼거리는 소리는 떨리며 엉겨붙다가 가라앉았고 격앙되는가 싶더니 또 그쳐버렸다. 당신이 말씀한 개츠비 씨는 내 이웃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말하지 마세요. 무슨 일인지 듣고 싶어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나는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나는 모두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베이커 양은 정말 놀라서 말했다. 모릅니다. 그래요? 톰은 뉴욕에 여자가 있어요. 그녀는 주저하듯 말했다. 여자가 있다고요? 나는 멍하게 되풀이했고 베이커 양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전화를 하지 않는 게 예의인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채 파악하기도 전에 옷자락이 펄럭거리고 터벅거리는 가죽장화 소리가 나더니 톰과 데이지가 식탁으로 되돌아왔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데이지가 명랑한 얼굴로 소리쳤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서 베이커 양을 탐색하듯 힐끗 보고 이어 나를 힐끗 본 뒤 말을 이었다. 잠시 바깥을 둘러보니까 아주 낭만적이에요. 잔디밭에 새가 한 마리 앉아있었는데 내 생각엔 그 새가 큐나드 해운 회사나 화이트스타 해운 회사 편으로 건너온 나이팅게일 같아요. 새는 지적이며 날아가 버렸는데 낭만적이었어요. 안 그래요, 톰? 그녀의 목소리는 노래하듯 흘러나왔다. 아주 낭만적인데. 그는 마지못해 대답하고 나서 나를 향해 말했다. 저녁 먹은 뒤 날이 여전히 환하면 자네를 마구간으로 안내하겠네. 또다시 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다. 데이지가 톰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자 마구간에 관한 화제, 사실상의 모든 화제는 사라지고 말았다. 식탁에서 마지막 5분 동안에 일어난 단편적인 일들 중에서 촛불들을 아무 의미도 없이 다시 켰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모두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정면으로 살펴보고 싶었으나 그들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나로서는 톰과 데이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길이 없었고 끈질긴 의심을 억누르고 있던 것처럼 보이던 베이커 양조차도 그 다섯 번째 손님의 급하고 날카로운 금속성의 벨소리를 마음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는 모양이었다.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이런 자리는 흥미진진하게 보일지도 모르나 내 성미대로라면 당장 전화로 경찰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말에 대한 이야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다시 나오지 않았다. 톰과 베이커는 황혼 속에서 서로 몇 걸음 떨어져서 마치
완전히 형체를 가지고 있는 시체 옆에서 밤샘이라도 하러 가는 듯이 서재로 느릿느릿 걸어 들어갔다. 그동안 나는 애써 즐거운 표정을 짓는 동시에 약간 귀가 먹은 듯 보이려고 애쓰며 데이지를 따라 정면 현관으로 통하는 긴 베란다를 돌아갔다. 그곳 으슥한 어둠 속에서 우린 버들가지로 만든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데이지는 두 손으로 자기 얼굴의 예쁜 생김새를 느끼려는 듯이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두 눈은 벨벳빛깔의 어둠 속으로 올마갔다. 나는 사나운 감정들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음을 보았고 그녀를 다소나마 진정시켜주고 싶어 그녀의 딸아이에 관해서 물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닉. 육촌간이라고 해도 당신은 내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불현듯 말했다. 나는 그때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하긴 그렇군요. 그녀는 주저하다가 말을 계속했다. 그동안 난 무척 힘들게 살아왔어요, 닉. 그래서 난 무슨 일이든지 아주 냉소적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그녀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어 보였다.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으나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얼마 지난 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딸 이야기를 다시 꺼내들었다. 아기는 이제 말도 할 줄 알고 혼자서 음식도 먹고 하겠구나. 아, 그래요. 들어봐요, 닉. 내가 그 애를 낳을 때 얘기를 할게요. 들어보시겠어요? 그녀는 나를 우두커니 바라보며 말했다. 듣고 말고. 그 얘기를 들으면 알 거예요.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세상 일을 어떻게 지금처럼 느끼게 되었는지. 아기를 낳은 지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글쎄 톰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완전히 버려진 느낌이었죠. 간호사에게 갓난애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물었더니 딸이라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돌리고 울면서 괜찮아 하고 말했어요. 딸아이라서 기쁘다. 이 아이는 바보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이 세상에서 여자가 될 수 있는 최상의 것이니까. 예쁘고 귀여운 바보가 되는 게 말이야. 난 이 세상 모든 일이 끔찍하게만 느껴져요. 그녀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진부한 사람들도 말이에요.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안 가본 데가 없고 보지 않은 게 없고 또 모든 일을 다 해보았으니까요. 그녀의 눈은 톰의 눈과 비슷해서 덤벼들 듯 번쩍이며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그러고는 소름 끼치는 경멸조로 웃음을 터뜨렸다. 달코 다른 여자. 나는 타락한 여자가 돼버렸어요. 나의 관심과 주의력을 중단시키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뚝 끊어지는 순간 나는 그녀가 한 말에 근본적인 불성실성을 느꼈다. 그것은 나를 불편하게 했다. 오늘 저녁 식사 시간 전부가 그녀의 위안에 필요한 감정을 나로부터 끌어내려는 속임수였던 것처럼 여겨졌고 예상했던 대로 이내 그녀는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에 매우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 자신과 톰이 어떤 저명한 비밀 조직의 회원임을 내세우는 것처럼. 방 안은 진홍빛 방은 마치 꽃이 핀 것처럼 불빛으로 가득했다. 톰과 베이커 양은 긴 의자의 양쪽 끝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그에게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를 큰 소리로 읽어주고 있었다. 속삭이는 듯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는
누군가를 달래는 듯한 음조로 이어지고 있었다. 등의 불빛은 그의 장화의 반사에서 번쩍거리고 가을 낙엽같이 노란 베이커양의 머리카락을 흐릿하게 비추면서 그녀가 두 팔의 미끈한 근육을 움직이며 신문을 넘길 때마다 종이를 따라 번득였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녀는 손을 들며 잠시 조용히 기다리도록 했다. 다음 호에 계속. 베이커 양은 말하면서 잡지를 탁자 위에 던졌다. 그녀는 끊임없이 무릎을 움직임으로써 몸이 거기 있음을 내세우고는 일어났다. 한식은요? 이 착한 아가씨가 잘 시간이 됐어요. 그녀는 천장의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하면서 말했다. 조던은 내일 마상 경기를 하러 간다는군요. 웨스트 체스터로요. 데이지가 설명했다. 아, 당신이 조던 베이커였군요. 나는 그녀의 얼굴이 어디서 본 듯하다 싶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유쾌하고 남을 깔보는 듯한 얼굴 표정이 애쉬빌, 핫스프링스, 그리고 판비치에서 운동하는 그녀의 모습을 찍은 사진 속에서 나를 내다보았던 것이다. 나는 또한 그녀에 대한 불쾌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지만 오래전에 잊어버려서 그게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기억이 없다. 잘 자? 8시에 깨워줘. 응?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일어날 거야. 안녕히 주무세요, 캐러웨이 씨. 곧 또 뵙겠어요. 물론이죠. 실은 내가 결혼을 주선하려고 해요, 닉. 그러니 자주 놀러와야 해요. 내가 뭐라고 할까? 아, 그래요. 당신들 두 사람을 함께 잡아놓겠어요. 예기치 않게 리넨 옷장에 가두어서는 보트에 실어 바다로 뛰어보낸다거나. 뭐, 그런 종류의 일들 있잖아요. 잘 자요. 나는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베이커 양이 계단에서 소리쳤다. 멋있는 여자야. 저렇게 시골로 돌아다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데. 톰이 잠시 후 말했다. 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데이지가 냉정하게 물었다. 그녀의 가족 말이야. 그녀의 가족은 한 1000살쯤 먹은 늙은 숙모 하나뿐이에요. 게다가 이제부터는 닉이 도와줄 텐데요, 뭐. 안 그래요, 닉? 그녀는 올여름 주말을 거의 여기서 보낼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의 가정이 그녀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데이지와 톰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저 여자 뉴욕에서 왔어? 나는 재빨리 물었다. 루이빌 출신이에요. 우리들은 순결한 소녀 시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우리의 아름답고 깨끗한. 당신, 베란다에서 다 터놓고 얘기한 거야? 톰이 갑자기 물었다. 내가요?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북유럽 인종에 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틀림없이 그랬어요. 어느 사이인가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무슨 말이든지 믿지 말게, 닉. 그가 나에게 충고했다. 나는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고 가볍게 받아 넘기고 잠시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일어섰다. 그들은 나와 함께 문까지 나와서 정방형으로 비치는 유쾌한 불빛 아래 나란히 섰다. 내가 자동차에 올라 시동을 걸 때 데이지가 거만하게 소리를 질렀다. 잠깐만 기다려. 물어볼 말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거예요. 오빠가 서부에서 약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참 그래. 우린 자네가 약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톰이 친절히 덧붙였다. 그건 뜬 소문이야. 나는 가난해. 하지만 들은 거려? 데이지는 끈질기게 되풀이했는데 호사스런 어조와 태도로서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런 소리를
세 사람한테서나 들었어요. 그러니 사실일 거예요. 물론 나는 그들이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나는 꿈에도 약혼한 일은 없었다. 그 소문이 내가 동부로 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그렇다고 소문 때문에 옛 친구와의 사이를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소문이 났다고 해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그들의 관심은 얼마간 나를 감동시켰고 그들이 나로서는 엄두도 못 낼 엄청난 부자라는 느낌을 완화시켜 주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차를 몰고 오면서 심란했고 기분이 언짢았다. 나로서는 데이지가 아이를 안고 그 집을 뛰쳐나오는 것이 그녀가 해야 할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할 의도가 없음이 분명했다. 한편 톰이 뉴욕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그가 어떤 책을 읽다가 우울해하는 것보다도 시시한 일이었다. 무언가 그로 하여금 진부한 생각의 언저리를 갉아먹게 하고 있었는데 그의 완강한 육체적 자기과시도 더 이상은 그의 건방지고 독단적인 심성에 자양분을 공급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듯했다. 길갓집의 지붕과 길 옆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 앞에는 벌써 여름이 깊어 있었고 그 앞에 있는 붉은빛의 새 휘발유 펌프들은 불빛을 받아 더욱 자극적인 색으로 보였다. 웨스트에그의 집에 당도한 나는 차를 집어넣고 마당에 팽개쳐져 있는 재촉이 위에 한동안 앉아있었다. 바람의 날개는 나무들을 뒤흔들어서 소리를 내게 했고 대지에 충만한 바람은 개구리들한테 생명을 가득 불어넣어 부풀게 하듯 계속하여 목청을 도두게 했다. 움직이는 고양이의 그림자가 달빛에 어른거렸고 나는 그놈을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가 내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50피트쯤 떨어진 곳에 있는 이웃의 저택 그늘로부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두 손을 호주머니에 찌른 채 서서 은빛 후춧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가해 보이는 동작이라든가 잔디를 딛고 있는 안정된 자세 등으로 미루어 그가 바로 개츠비 씨임을 짐작하게 했는데 우리 고장의 하늘 중에서 어디까지가 자기의 몫인지를 분간하기 위해 나와 있는 사람 같았다. 나는 그를 부르기로 마음먹었다. 베이커 양이 저녁 식사 중에 그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말을 꺼내는 구실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는데 혼자 있는 게 만족스럽다는 기색이 그로부터 비춰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두운 바다를 향해 두 팔을 기묘하게 뻗치고 있었다. 나는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가 떨고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무의식 중에 나는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부두의 맨 끝일지도 모를 먼 곳에서 조그맣게 반짝이는 하나의 초록색 불빛을 보았을 뿐 다른 것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다. 내가 다시 개츠비를 보려고 눈을 돌렸을 때 그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불안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게 되었다.